상해 헌. 와, 살짝도 또 피고 지금 저기 꽃이 저기 벚꽃인가요? 분홍색 너무 이쁘네요. 야, 우와, 야 정말 이제 조금 있으면 옥수수도 이제 파종을 하겠지요. 야, 꽃잎 따라 한번 꽃향기를 맡으며 올라가 보겠습니다. 야, 파도 이렇게 겨울을 이겨낸 파도 이렇게 벌써 씨앗이 생겼고요. 우, 저기 왕복꽃인가봐요. 분홍 색깔 너무 예쁩니다. 지금 비온지라서 이곳은 아주 공기도 엄청 맑고요. 원래도 공기가 맑았지만 와, 너무 아름다워요. 우와, 지금 여기 노란 꽃이 가득 피었는데요. 이 꽃 이름이 애기똥풀이라고 하는데 저는 아니라고 막 우겼는데요. 제가 이거를 검색을 해볼 거예요. 애기똥풀이 개불주머니인가 그거 같은데 애기똥풀이라고 하는데 한번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여기는 개나리처럼 이렇게 노란 야생화가 가득 피었습니다. 여기 벌통도 지금 만들었는지 얼마 안 돼서 지금 새로운 식구를 맞이하려고 하고 있고요. 아, 새소리. 제가 조용히 할게요. 새소리 들어보세요. 네. 아. 지금 화전 사전밭에는 지금 어르신이 오셨는지 94세 먹으신 도둑이 4세 되신 영월 마지막 화전민이 여기 해년마다 농사 지으러 오시는데요. 오늘도 오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저기도 벌통이 하나 있고요. 이게 지금 남구가 이렇게 나무가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정리하는 거 보니까 다녀가신 지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우와, 이거는 무슨 나무일까요? 꽃이 이렇게 폈는데 너무 이뻐요. 와, 저 산 아래 보이는 꽃이 분홍 노랑 완전 천상의 화원입니다. 아직 농사는 시작이 안 되었나봐요. 밭이 그대로 있습니다. 아, 저기 마늘밭이 보이는데요. 아마 마늘을 저거는 작년에 심었겠지요. 꽃이 핀 가재골 어르신 때 오늘따라 유난히 더 아름답습니다. 어르신은 과연 이곳을 다녀가셨을까요? 그 흔적을 한번 찾아볼까요? 아, 저번보다 지금 마루가 여기 지금 다녀가신 게 확실해요. 지금 김치가 있고요. 튀김 우동을 여기서 드시면서 농사 준비를 하셨나 봅니다. 마루에서 보는 풍경 너무 아름다워요. 마늘밭에는 지금 마늘이 잘 자라고 있습니다. 와, 작년에 지금 이 감나무가 감들이 작년에 하나도 안 따가서 새들이 다 먹었는데 지금 새 잎이 돋아나고 있어서 더욱더 이렇게 신비함을 보이네요. 야, 계절의 바뀜은 진짜 너무 신비한 것 같아요. 이 새싹이 날 것 같지도 않은 이 나무에서 이 새순 나오는 거 보세요. 너무 예쁘지요? 지금 여기 밭에는 나물들이, 온갖 나물들이 쫙 있는데 이걸 다 뜯어서 먹어도 되겠지만 저는 나물 이름을 몰라요. 그래서
함부로 뜯을 수가 없어요.